생각보다 신앙 좋다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무 선택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혼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내비게이션 설명해요. 내비게이션 제일 먼저 뭐 하시죠? 목적지를 입력하잖아요. 그죠? 주소 입력.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은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길을 쫙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안내 이렇게 누르면 딱 이렇게 지도가 펼쳐져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언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죠? 차가 출발하고 움직여야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비게이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늘 항상 애매한 게 이렇게 딱 특히 골목길에 있을 때는 나가서 이게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지도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가 분명히 좌회전인 것 같아서 좌회전했는데 띠리링 소리 나면서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알고 보니 오른쪽이었어요. 예, 그죠? 그런데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길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몸손 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선택 못하고 결정 못하는 것만큼 저는 후회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선택 못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선택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경로로 접어들면 띠리링 소리가 나면서 우리에게 다시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십니다.